날씨와 우리 생활.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풀어줄게요. 날씨와 상품. 자, 봄에는 스카프, 마스크, 그저 우리 황사 때문에 마스크 팔리잖아요. 그저 봄에는 엄마들이 멋내고 싶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저 60만 원짜리 그 원피스 사기는 뭐 그래가지고 스카프 하나 사와요. 그죠? 엄마들 다 그러잖아. 그죠? 자, 에어컨 사죠.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여름에. 가을에는 벼 사과? 벼를 사나? 자, 겨울에는 손난로 사죠. 목도리 사죠. 장갑 사요. 특정 날씨와 관련 있는 거는 비 내리는 날은 우산, 비옷, 장화가 필요해요. 태풍이 부는 날은 유리창 파손 방지 제품, 날씨 보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태풍 같은 거 불면은 심하면 아파트 베란다에 큰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태풍 세게 제대로 지나갈 때는 테이프를, 청테이프를 이렇게 X자로도 막 붙여요. 그럴 때 있어.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막 인천으로 직방 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알았죠? 예를 들면 날씨 보험은 이런 게 있어. 원장님이 괜히 돈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가요 뭐 있지? 뮤직뱅크에서 1등하는 가수 1등부터 10등까지 가수를 오늘이 9월 3일이잖아. 9월 7일 날 이제 입장료도 받고 돈 10만 원씩 티켓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이니까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다 팔았는데 태풍이 왔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다 환불해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망하죠, 완전히.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뭐를 해? 나는 보험을 듭니다. 그런 태풍 같은 것 때문에 나의 공연이 취소돼서 내가 만약에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알았어.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 당시에는. 그지? 한참 전에 드는 거야. 그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에서는 어때? 확률이 있지? 아, 이거 태풍이 안올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 그지? 그러니까 보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그지? 자, 건습구 온도계를 사용해서 습도 측정하는 거 볼게요. 스탠드죠. 뷰렛 집게를 사용해서 알코올 온도계 두 개를 설치합니다. 여기 뷰렛 집게, 여기 온도계 두 개를 그죠? 설치합니다. 알코올 온도계 한 개는 이렇게 그대로 뒀어요. 그거를 우리는 건구 온도계라고 하고요. 다른 한 개는 액체샘, 이 빨간 부분을 그저 헝겊으로 싸가지고 그저 여기다가 물에다가 조금 헝겊은 다 있고 그 헝겊이 이 액체샘에 다 있네요. 잘 묶어두네요. 그럼 액체샘까지 그 물이 묻어 있겠지? 축축하겠죠? 그죠? 얘를 보고 우리는 습구 온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물을 담은 뒤에 헝겊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했어요. 10분이 지난 뒤에 알코올 온도계 두 개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거예요. 그죠? 측정했더니 건구는 26도 나왔고요. 습구는 24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습도표를 이용해 가지고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온도 차이는 2도나 했죠? 2도. 2도 나요. 그래서 2도 여기 온도 차를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건구 온도. 건구 26도였잖아요. 그게 댕댕댕댕 만나는 거를 딱 표시해요. 그러면 84도예요. 우리 건구로 봐야 돼요. 건구 온도 차는 쉽잖아요. 그죠? 건구 마른 놈이 오는 거야. 마른 놈. 알았죠? 자, 그래서 현재 습도가 84, 단위는 뭐예요? 여기 있죠?
84%, 알았죠? 84%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84%. 습도 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습도. 건습구 습도계 볼게요. 알코올 온도계 두 개를 사용하죠. 헝겊을 감싸지 않은 거를 건구 온도계, 그죠? 액체샘을 헝겊으로 감싼 뒤 물에 잠기도록 한 거를 습구 온도계라고 그래요. 앞에서 봤어요. 왜 온도의 차이가 나느냐? 습구 온도계에서는 헝겊을 타고 올라온 물이 뭐를 해요?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너네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물 놓으면 어떻게 돼? 시원해, 안 시원해? 왜 시원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 물이 증발하면서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을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시험 문제 그냥 나와. 알았지? 정확하게 써야 돼. 우리 아파트에 살지만 단독주택이면 마당에다 물을 뿌려요, 더우면. 그러면 어떻게 돼? 시원해져요, 주위도. 왜? 열을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건조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비 오는 날 증발이 잘 일어나나? 아니죠. 열을 빼앗아 습구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되겠어요. 이슬과 안개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집기병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 집기병 안을 데운 뒤 물을 버리고 그러면 집기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뜨끈하겠지. 향에 불을 붙여 집기병 안에 향 연기를 2초 동안 넣어놔요. 그러면 그향 연기는 뭐를 하냐? 이게 중요하겠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될때 중심이 되는 응결핵 역할을 한대. 그 연기를 중심으로 물방울이 모인다라는 거야.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연탄재 안에다 넣고 굴리죠? 아, 겨울에 눈사람 만드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어디서 구해? 케이크 사 먹어야지 주잖아. 그럼 좋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자, 응결핵 역할을 해요. 얼음이 담긴 이 페트리 접시, 이 얇은 접시 있잖아요. 그죠? 그걸 페트리 접시라고 그래요. 여기다 얼음 놨어요. 그러면 시원하겠죠? 이 집기병은 어때요? 뜨끈뜨끈하고 얘는 시원하고. 자, 집기병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볼게요. 집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졌대요. 안개에 해당이 돼요. 집기병 안에 수증기가 얼음이 든 페트리 접시에 내려오는 찬 공기와 만나서, 그죠? 이 안에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지? 그지? 차니까 찬 공기가 내려올 거 아니야. 만나서 응결을 해요. 뭐가? 수증기가 응결을 해요. 알았죠? 작은 물방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기병 안쪽 면과 페트리 접시 바닥에 어디? 집기병의 이 안쪽 면과 어디? 페트리 접시의 바닥에 뭐가 생긴다고? 물방울이 생겨요. 그거는 뭐예요? 이슬. 뿌옇게 흐려지는 거,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건 뭐? 안개. 우리 굳이 얘 안개랑 이 물방울은, 물방울 여기 이슬은 당연히 액체지만 얘도 뭐로 본다고? 액체로 봅니다. 알았죠? 액체로 봅니다. 이? 이슬과 안개의 공통점. 둘다 뭐예요? 아침에 볼수 있어요, 아침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좀 기온이 낮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차이점은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면 응결하여 나뭇가지, 풀잎에 이렇게 있는 거고, 안개는 뭐예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죠. 맞죠? 둥실둥실 지표면 가까이 어떻게 떠 있는 거예요. 맞죠? 둘다 액체라고 그랬어요. 액체라고 그랬어요. 요 직기병 안쪽 벽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페트리 접시 밑에 쪽에 있는 게 뭐라고? 있을. 그리고 직기병 안에 이렇게 동실동실 떠 있는 애들 뭐라고? 안개. 그죠? 보조단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별로 재미없다. 이것도 별로. 뭐 이건 너무 쉽지.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마르겠어. 녹이 슬겠지. 빨리 썩겠지. 곰팡이가 피겠지. 그죠? 과자가 눅눅해지겠지. 빨래 잘 마르겠지. 불잘 나겠지. 너무 습도가 낮은 날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이, 우리 겨울에 너무 건조하면 왜 가습기 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자, 일단은.